늦자. 재부무량이라. 재부무량이 하고 다유전택과 많이 있다. 전택과 동복들이 많이 있다. 전택과 그 급제 동복하며 공부하며 그 다음에 또 저 밑에 그 다음 한 줄하고 두 번째 줄 저 밑에까지 읽겠습니다. 기가 광대하되 유유일문하고 다대인중하며 일백 이백으로 내지 오백이 지주 귀중 이러니 거기까지. 기가 광대하되 그 집은 아주 넓어요. 뭐 한 마을 정도 되는 거야. 근데 유유일무이라 그 집에 나오는 출입하는 문은 하나뿐이었다 그 말입니다. 유유일문 이것도 뭐 특별한 뜻을 이제 설명하기도 합니다. 한 문 하나뿐이다. 그런데 다제 인중하며 인중들이 사람 무리들이 아주 많다. 여러 사람들이 100명, 200명 내지 500명이 지주 기중이라 그 안에 그 한 마을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집이라는 게 하나의 한 마을 정도 되는 그런 큰 집이 있어. 거기에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많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도 많다 하는 이야기가 이제 뒤에 나옵니다. 지주 기중이라 기중하되 여기 이제 경전에 보면 뭐 금강경도 보면은 뭐 500세 뭐 500년 또 500년을 끊어가면서 500년 단위로 뭐 제1 500년, 제2 500년, 제3 500년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대승경전에 보면 참 많이 나와요. 그게 대승경전에 주로 나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그 숫자 속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보다 더 바람직한 불교로 이 시대가 변하니까 500년의 세월이 흘렀으니까 상당히 오랜 세월이 흘렀죠. 요즘 같지도 않고 옛날은. 요즘도 뭐 얼마나 그 5년만 하더라도 세상이 얼마나 확확 바뀝니까? 예나 지금이나. 근데 500년이나 그 흘렀으니까 상당히 인지가 발달하고 많이 그 불교 현상도 달라지고 세상 분위기도 달라지고 그래서 불법도 좀 이제 크게 발전을 합니다. 큰 발전을 하는데 그 발전을 뭐라고 하는 거 하면 대승불교 운동이다 그래요. 대승불교 운동. 그 이제 상자부와 대중부라고 하는 그런 그 두 가지의 이제
특별한 두 가지 단체로 나눠져요. 상자부는 이제 조금 나이 든 분들, 그리고 전통을, 말하자면 보수파 같은 그런 그 경향의 사람들, 불교에 대한 생각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대중부라고 하는 대중적인 사고를 가진 그 이제 진보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 그 생각을 가진 젊은 층 사람들이 조금 이제, 아이, 불교도 이렇게 세상이 변했으니까,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그런 파가 이제 상자부 불교, 대중부 불교, 이렇게 이제 나눠지다가, 뭐 20부파로 나눠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 대중부라고 하는 그, 진보파에서 500년쯤 흐르니까 그것이 차츰차츰 이제 그래가지고 완전히 대승불교 운동으로 이렇게 전환이 돼요. 그래서 대승불교 사상에 의해서 말하자면 화엄경이라든지 법화경이라든지 금강경이라든지 유마경이라든지 능엄경이라든지 원각경이라든지 이런 아주 훌륭한 대승경전 이런 경전들이 많이 그렇게 결집되기 시작합니다. 뭐 그런 그 정신은 일찍부터 부처님 제사 시부터 살아계실 때부터 있어 왔지만은 그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세상에 이제 빛을 보기 시작한 게 한 500년 됐을 때부터라. 그래서 500년이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써요. 특히 금강경에는 제1 500년, 제2 500년, 뭐 제5 500년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면은 어떤 내용이 어떻게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많잖아요. 처음에는 해탈 경고, 제1 500년에는 해탈이 경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정이 경고하고, 선정이 많이 유행하고, 그 다음에 탑사, 이 불사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뭐 투쟁이 경고하고, 뭐 이런 식으로 500년마다 그, 불교의 분위기가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500이란 말이 이제 그런 데서 왜 하필 100, 200, 내지 500이라고 하고 뭐 1000명 있다고 해도 좋고 뭐 한 만 명 있다고 해도 좋은데 이렇게 했느냐 하는 것은 그런 데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 법화경하고는 사실 크게 관계되는 건 아닌데 아무튼 한 500여 명 되는 사람들이 그 집 안에 그 집도 많고 워낙 이제 한 동네만 한 그런 집이다 보니까, 거기는 예를 들어서 뭐, 관리, 식구도 많지만은 관리하는 사람도 많고, 무슨 뭐, 하인들도 많고, 일꾼들도 많고 해서 뭐,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제 쓰시겠습니다. 기가 광대하되, 기가, 그 집이, 그 집이 광대하되 유유일무이라 오직 한 문이더라. 이건 이제 아까 연기의 이치를 깨닫지 못하면 화택, 불난 집에 사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바로 이 일문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의 일문, 연기의 도리를 깨달은 그 일문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연기의 도리만 제대로 깨달아서 그게 완전히 몸에 배어버리면요. 정말 편안합니다. 다제 인중하되. 그러니까 불교 안에서 자기,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보살행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자기 안녕을 위해서는 연기의 도리를 깨닫는 게 제일 아주 소득이 커요. 제일 좋습니다. 연기의 도리를 깨닫는 거. 인연의 도리를 깨닫는 것이 제일 좋아요. 보살행하는 사람은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런 거 벌써 다 졸업하고 어쨌든 고통받는 중생만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살이고 다제 인중하되 100, 200으로 100 200으로 내지 500 500이니 지주 그칠지 그 가운데 머물고 있다. 연계 이치를 모르고 인연의 이치를 모르면은 조금만 이래도 화가 나가지고 가슴이 불타고 마음이 불타고 있잖아요. 그래 그게 불탄 집이라 불타는 집에 있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한 줄 밑에 두 자 놔두고 한 줄 읽겠습니다. 당각 휴고하고 장벽 퇴락하여 죽은 부패하고 양동 경위라 거기까지. 당각은 집당자 집각자입니다. 당하고 각하고 달라요. 법당하죠. 대웅기에는 법당 그래요. 그 다음에 산신각 그러잖아요. 큰 집은 당이라 그러고 그보다 더 큰 집은 전이라 그래요. 전. 대웅전 같은 것을 전이라 그래요. 관음전, 주장전. 그 다음에 이제 작은 그 요사체는 그보다 좀 작은 것은 무슨 당, 무슨 당 그러고 그 다음에 뭐 산신각이나 칠성각 같은 그런 그 것은 이제 각이라 그러고 그 당이나 각이나 이제 집의 크기 따라서 이제 이렇게 달리합니다. 당각은 휴고라 큰 집도 있고 작은 집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집이 여러 수십 채 수백 채가 되니까 휴고라 이거 이지르질 휴자 연고고자 이제 썩었다 이 말입니다. 오래돼 가지고 낡아서 그리고 장벽은 퇴락이야. 담장은 전부 담장 잠자 담 벽자인데 담장과 벽은 전부 퇴락했어. 막 여기 무너지고 막 그냥 그 허물어지고 오래돼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주건은 부패요. 기둥뿌리는 주건 하면 그대로 기둥뿌리입니다. 기둥뿌리는 부패라 썩어가지고 뭐 돌 위에 지었든지 뭐 비들이치고 뭐 하고 하면은. 써가지고 곧 넘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다. 주거는 부패하고 그 다음에 양동은 경위라 대들보하고 뭐 기둥 석가래 이런 것들은 전부 기울어지고 아주 위험하게 이렇게 기울어져서 위험하게 된 그런 상황이더라. 거기까지 예. 쓰겠습니다. 당각은 휴고하고 휴고라고 연고고자라고 해서 썩었다 연고가 생겼다. 그 다음에 장벽은 퇴락하며 담장과 벽은 퇴락하고
쇠락하며 죽은 부패하고 기둥 뿌리는 기둥 뿌리는 썩어지고 썩고 양동은 경이라 대들보 나 기둥들은 들보와 기둥은 기울어지고 위트럽게 되었다. 양동은 경이라. 그 다음에 이제 셋째 줄 끝까지 읽겠습니다. 주잡 구시에 후련화기하야 분소 사택 큰을 장자 제자도 약 10, 20으로 혹지 30희 제차 택중하니라. 여기 이제, 이게 이제, 비유의 핵심이 여기에 이제 들어있습니다. 주잡구시에, 그래, 이 집도 넓고 크고 집채도 아주 많아요. 그런데 전부 낡아서 집이. 낡아가지고 뭐 그 자체만이라도, 벌써 여기저기 기울어지고 넘어지고 막 그냥, 그런 상황인데다가 두루두루 동시에 구시라고 하는 것은 주잡. 두루두루 돌아가면서 동시에 후련화기야. 아주 후련이라고 하는 것은 막 그냥 치성하게 불이 아주 치성하게 불이 일어났어. 화기, 후련이 활활 타오르는 모습을 이렇게 형용했습니다. 불이 일어났어. 그래서 분소사택이야. 사택을 갖다가 막 태워. 태울 뿐 태울 소야. 온갖 사택을 다 태우고 있어. 불이 일어나가지고. 그, 이제, 옛날 목조로 지은 고가 여러 채, 뭐, 수십 채 쭉 이제 늘어져 있는데, 한 마을, 마을이 전체가 이제 불타고 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근데 장자의 제자들이, 거기에 이제 아까 뭐, 100, 200, 내지 500명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다 어른들이니까 별 문제가 없어요. 다 철들어, 어른들이라는 말은 철들었다. 철이란 게 지혜를 우리말로 하면 철이요. 그 철들었다 하면은 지혜가 났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철들지 않은 노인들 많죠. 철들지 않은 지혜 없는 지혜가 없어서 현명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 그건 뭐 나이 아무래도 철 안 든 거예요. 그거. 참 철딱선이 없는 어른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이치 모르는 사람은 전부 철 들지 않은 사람이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건 이제, 제외해 놓고, 어른들은 뭐, 불났으면 의뢰에 나갈 줄 아니까 제외해 놓고. 장자 제자가 여러 아들들이 많아, 아들들이. 예. 장자의 모든 아들들도 약 10명, 내지 20명, 혹은 30명까지 이른다. 이건 이제 예로서, 예로서, 꼭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예로서 비유를 들어본 거니까 30명까지 된다고 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들이 30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제차 택중이라 이 집안에 있어. 이 집안에서. 그러니까 불러놓으니까 안 그래도 불장난하기 좋아하는 아들이, 불러놓으니까 얼씨구나 하고 아주, 더 이제 장난거리가 많아가지고, 좋아하는 거죠. 참 어리석은 중생들이 그렇습니다.
요런 이야기가요. 뭐 아이들 이야기 같고 뭐 하지만은 참 우리 중생들은 보고 하는 소리요. 중생들 보고 중생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어린 나이가 뭐 어린 나이가 아니라 그리고 또 부처님 앞에서는 아무리 뭐 철들었다 하고 아무리 나이가 많다 하더라도 영원한 어린 나이죠. 뭐 영원한 어린 나이야. 그 선제동자가 수행자의 모든 공부하는 사람 또 수행하는 사람의 대표로서 선제동자를 딱 설정해놨잖아요. 왜 동자냐? 아이냐? 동자라는 건 아이라는 뜻이잖아요. 동자냐? 지혜가 아주 밝은 부처님 앞에서는 영원히 우리는 동자야, 아이야. 그래서 끊임없이 묻고 배우고 그렇게 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이를 등장하는 것도 이제 그런 의미고 환경에서 선제동자를 이야기한 것도 그런 뜻입니다. 뭐 진짜 어린 아이 같으면 예를 들어서 뭐 10세 미만 아이 같으면 뭘 그 공부할 줄 알겠습니까? 아무리 뭐 영리하다 하더라도 10세 미만 아이가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수행이 어떻고 무슨 보살행이 어떻고 알겠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죠. 이제 수행자는 부처님 앞에서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항상 어린 나이로서 부모의 지시를 받아야 할 그런 상황이다. 뭐 그런 의미로서 그렇게 설정합니다. 그래서 이 경전은요, 불교 경전은 워낙 의미가 다양하고 깊고 많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두 가지로 이제 딱 설명하고 말면은 그 뜻을 다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이제 굳이 내가 한문 경전을 자꾸 주장하는 이유가 한문 경전 안에는 그런 많은 뜻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 요걸 단순하게 번역해 놓으면 그 뜻이 반도 안 드러나. 반 안 드러나는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우리는 뭐 장거리 선수니까 꾸준히 10년, 20년, 몇십 년을 부처님께 귀의해가지고 공부하면서 살아갈 사람들이니까 조금 이제 마음만 쓰면은 한문으로 된 경전을 하나하나 이렇게 한자 한자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밟아 나가다 보면 어느새 다 물리가 나고 이런 거 그냥 혼자 쑥쑥쑥쑥 읽어도 그 속에 들어있는 아주 풍부한 뜻을 알 수가 있는 그런 길이 열리기 때문에 이게 더딘 것 같지만 우리가 하는 이 공부가 더딘 것 같지만 이게 제일 빠른 길이야 사실 알고 보면 여기 지금 물리난 사람들 여럿이요 여럿이라고 벌써 그게 더딘 것 같으나 그래 어떤 사람들은 막 그냥 한문 이야기하면 막 완전히 그냥 실을 떠는 사람이 있고 아주 경기를 일으킬 정도까지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거든요. 아이고 그놈 한문 그놈의 한문 어디 불교가 한문에 있느냐 그것도 일리는 있지. 그렇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내가 앞에서 설명했듯이 불경은 이렇게 한문으로 된 그 경전 속에 아주 풍부한 뜻이 있는데 한글로만 단순하게 이렇게 번역해 놓으면 그만 그게 다 드러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걸 이렇게 우리가 보고 또 그 안에 있는 숨은 뜻을 이야기해 주고 여기 뭐 어린아이들, 동자, 아이들, 뭐 선제동자 그렇게 하고 말면은 그 속에 아 그게 부처님 앞에서는 우리가 영원한 아이다. 철든 부처님, 철든 관세음보살, 철든 지장보살 앞에서는 우리가 영원한 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따라가야 된다. 이런 의미를 어떻게 알 거예요? 안 되는 거라 그게. 그렇습니다. 다 쓰겠습니다. 주잡구시에 두루두루 동시에 예. 주자구시에 후련 화기하야
불연화기하야 분소 서태클 소서택은 장자 제자도 지자도 약 10-20으로 혹시 30희 제차 택중하니라. 그 다음에 장자가 화택을 보다 그랬어요. 장자가 제목이 이제 장자가 화택을 보다 그랬는데 요건 이제 그 한 줄하고 두 번째 줄 이작 신념하되 거기까지 일단 읽고 그 다음에 또 나눠서 읽겠습니다. 장자가 화택 견시 화택 대화 종 사면기 하고 즉대 경포하야 이작 신념하되 거기까지 장자가 견시 대화 종 사면기 그랬어요. 장자가 보았다 견 무엇을 이것을 대화가 큰 불이 사면으로부터 사면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럼 곳곳에 그냥 불이 난 거야. 보고는 즉대 경포하여 뭐 자기 재산이 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아무튼 뭐 그 속에 사람들도 많고 특히 자기 아들이 30명이나 사니까 저것들 뭐 어떻게 다 꺼내나 이 생각 때문에 깜짝 놀라게 된 거죠. 즉 대경포라 곧 크게 경포 두려워하고 두려워해서 놀라고 두려워했다. 집에 불났나 봐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경포해서 이작신념하되 이러한 생각을 했다. 그렇죠. 아버지 입장에서 거기에 전 집이 다 타고 그 안에 아이들도 30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그 생각은 이제 잠깐 미루고 일단 여기까지 쓰겠습니다. 장자가 견 장자가 견 시 대화하고 대화가 종 사면기하고
사면에서 다 한꺼번에 일어났나 봐, 불이.